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래들끼리 공부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어저께 우리 축구했었죠? 네, 1대1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아, 기회가 많았었는데 한골 넣어서 2대1로 이겼으면 참 좋았을 법했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뛴 선수들한테 많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네, 우리 축구 선수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요 제가 부업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 직장, 평생 직업, 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업은 정부에서도 권해주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도 하는 우리 곁에 있는 네, 재밌는 취미거리가 될수 있다.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나이가 들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다 어떤 일을 하시죠? 국민연금을 받고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쓰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몸쓰는 일을 하지 말고, 머리 쓰는 일을 해라.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서도 머리 쓰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시는 네, 그런 사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평생 직업, 평생 직장,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고 생활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뭐 하시죠? 남자분들은 경비, 여자분들은 청소, 용역, 네,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십니다. 뭐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죠? 아니면 세차 거기서 고생하시는, 네,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봐도 그문 앞에 지키시는 분들이 이제 보안관 선생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교장 선생님 출신도 있으세요. 네, 그런 고학력을 가진 분들이 학교에서 보안관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써라. 항상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써라. 길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래들끼리 공부 모임을 통해서, 네, 공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첫 번째, 드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이분들은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드론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지식을 공유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일단 드론에 대한 지식 많이 얻죠. 그다음 인터넷에서도 얻고 카페, 드론 카페에 들어가서도 얻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드론 업체를 견학을 합니다. 당연히 반겨주죠. 어르신들이 본인의 드론에 관심이 많아서 오시는데.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드론 업체 가서 견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지식을 공부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오냐? 지자체에서 행사 부스 하나를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어르신들 부스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드론을 내놓고 설명을 하고 부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관계자를 만나면 드론 관련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럼 지자체 행사도 있고, 아니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드론 동호회, 수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강연을 나가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근처 유치원에 가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본인의 드론을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럼 그 유치원에서 다른 데 소개를 해주겠죠? 그럼 다른 데서는 소정의 교통비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두 번째, IoT,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이건 좀 전문 분야죠? IoT,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3D 프린터가 뭐죠? 이렇게 프린터로 3D로 레고 모양의 블럭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건물이 됐던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아직까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전문 분야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문 지식이거든요. 요쪽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수익을 얻냐면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예요.
계속 기술을 올려놓고, 그럼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3D 프린터 전시회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부스를 참관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많은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또 과학실, 과학실에는 3D 프린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체험하라고 거기서 일일 선생님으로 가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1인 지식 기업이죠. 그죠? 강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나의 지식을 전달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세 번째, 숲 체험 프로그램. 네,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자연에 나가서 숲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경관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자기 취미생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나무나 식물들 계절마다 이제 바뀌잖아요. 그걸 다 습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산에는 어떻고 어떤 숲에는 어떻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수목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다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고 싶다, 어떻게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목원에 소속이 돼 있으면 고정 수익이 생기는 거죠. 수목원에서 있으면 수목원을 통해서 온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른들에게도 소개를 하면서, 관광지에서 이제 관광 안내 가이드 하듯이 본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로 소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뭐 서울이면 뭐 서울시청이 됐건 구청이 됐건 거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장소도 제공해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 일정의 활동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것도 알아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몸 쓰려고만 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이런 지식기업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지 않고 존경받으면서 나의 지식을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네, 그런 사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세 개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드론 레크레이션 커뮤니티. 두 번째, IoT 3D 프린터. 세 번째, 숲 체험 프로그램. 네, 이렇게 오늘 세 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나이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남들이 따라가는 그 길, 네, 힘든 길 그렇게 가지 마시고 뭔가 항상 머리를 쓰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은퇴 없는 인생, 네,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은퇴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처럼, 네, 풍요로운 노후, 존경받는 노후, 머리 쓰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